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투자공간 세미나 바로 내일 오전에 네, 진행을 하죠. 네. 신청하실 수 있는 날이 오늘 자정까지로 자정까지입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얼마 안 남았고요. 네. 한 가지 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이게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네이버 예약상에 나의 핸드폰과 이메일 주소가 틀리게 입력된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저희가 네, 발송할 못 봤습니다.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그 볼 수 있는 영상의 URL을 보내드릴 건데 네. 잘못된 핸드폰 번호 꼭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일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공간 세미나는 네. 내일 또 실시간으로 열린다고 하고요. 신청은 오늘 네. 자정까지라고 하니까 꼭 잊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US스탁의 박종훈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락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 팀장님은 블랙락에서 꼽은 네. 유망한 종목. 그렇죠. 그렇죠. 세 가지 테마. 네. 아, 2022년을 네네. 대표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블랙락에 대한 실적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가 봐요.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보통 이렇게 좋겠죠. 임박하면 얘기 안 하는데 뭐 아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하루 이틀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제 한 얘기 농담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워낙 또 우리 이한우에서 좋아했던 기업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블랙락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들었으니까 네네. 이분 이분이 누구예요? 자, 일단은 네. 케이트 무어.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뱅커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였고요. 네. 그다음에 JP 모건 수석 투자 전략가였는데 현재 이제 전무이사입니다. 오. 네, 그리고 전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총괄하는 네. 그런 이제 책임자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 2022년을 대표할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테마다 보니까 종목들 하나하나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하나의 큰 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온 게 사실 ETF 쪽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ETF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인데요. 자, 2022년 대표할 세 가지 테마는 첫 번째 디지털에 대한 변화.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뭐 블랙락이 가장 밀고 있는 뭐 기호와 ESG죠. 네, 그러한 어떤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소비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디스럽션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저희 이제 많은 이제 저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캐시우드를 많이 좀 떠올리는 그런 단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디스럽션을 끄는 부분이 이제 소비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변화 같은 경우는요. 자, 테크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많은 테크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제 모양을 지금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기업의 효율성과 사람들의 더 나은 비즈니스 위에 엄청난 투자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크 기업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ESG 대응하는 기업인데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를 떠나서 배터리 산업 그리고 리튬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까지 통틀어서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2022년을 또 끌고 갈 하나의 테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다양한 플랫폼 또는 금융 서비스와의 어떤 상호 작용으로 이제 혁신적인 시장을 끌어갈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디지털 변화의 핵심 변화. 네, 클라우드입니다. 대표적인 건. 예,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데 클라우드 요즘에? 아니요. 근데 저는 워낙 왜 웃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박 팀장님. 아니요, 클라우드 그래서. 오늘 웃는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웃지 마세요. 아니, 제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클났다 하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제 수익률 하락 때문에 웃는 거. 이런 아재 개그 상당히 좀 예민하네요. 네, 예민합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봤어요. 뭐 SKYY 뭐 최저점까지 갔다 그래서 제 CLO ETF도 봤는데 수익률이 고점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한 120%까지 수익률을 봤거든요. 근데 뭐 60%도 좋잖아요. 네, 울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갔다가 좀 내려온 것뿐이죠. 그쵸. 손해는 아니죠 아직까지?
수익이죠. 60% 수익. 자랑, 자랑 아닙니까? 근데 120%에서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네, 클라우드 그렇습니다. 핵심이야, 네.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을 네, 제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클라우드 서비스가 2021년에 약 380조 규모의 어떤 성장세를 보였는데, 자, 2022년에는 하나로 약 한 450조 규모로 성장을 예상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이트 모가. 네. 자, 그다음에 기업 조직의 70% 이상이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앞으로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2022년 기업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 재택근무에 이제 한해서 네, 클라우드 산업은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ETF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클라우드는 제가 뒤에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스카이. 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핀테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ETF인데요. 사실 최근에 암호화폐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앞에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이제 자상화폐 관련된 아니면 거래소로 운영하는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APP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SKYY 네,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그렇죠. 네, 지금 뭐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요. 뭐 알리바바도 있고요. VMware, 그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도 있고 알파벳, 오라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들 아시는 네,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성장세가 좀 좋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약간 조정이 있다. 네. 저 정도 조정, 크게 차트 보면은 저 정도는 좀 쉬어줘야죠. 네. 근데 아까 네. 말씀하신 그 이익이 반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이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빠진 것은. 네.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네. 네. 길게 봐야죠. 네, 클라우드 그렇습니다. 컴퓨팅 분야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역. 네. 다음은 이제 기후변화와 ESG의 핵심 산업군인데 이제 네.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차는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요. 분류가 되는데 뭐 배터리로 가는 부분이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배터리 산업 부분이 가장 큰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도 이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2027년까지 자, 이러한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점유율과 연결 업종 산업입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요. 2040년까지 그 전 세계 점유율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핑크색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중국입니다. 네, 그다음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미국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더 우세하다라고 이제 최근 많은 좀 성장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그렇죠. 노출적으로 계속해서 네, 이야기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맨 아래 이제 녹색은 이제 유럽 시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 인프라 산업 규모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파생되는 어떤 이제 연결 업종인데 네. 이제 충전하는 그런 어쩔 수 없잖아요.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이러한 인프라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또 급상승할 것이다. 자,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자재, 자, 리튬이죠. 자, 리튬에 대한 어떤 수요 전망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12%씩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러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ESG가 있어서 제가 이제 ESG-U, 블랙락이 이제 운영하는 ESG-U와 자, ESG V죠. 자, 뱅가드가 운영하는 자, 두 개의 차트를 갖고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완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ESG-U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거의 구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뭐하러 그럼 U랑 V랑 네, 그래서 거죠? 지금 블랙락과 뱅가드가 어떤 걸 선택하셔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구성 종목을 가지고 있다. 뭐 애플 주가가 지금 V가 조금 가격이 싸네요. 네, 네 그렇죠. 네, V가 조금 싼데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뭐 알파벳, 뭐 엔비디아, 뭐 베타 플랫폼, 네. JP모건, 그다음에 지금 U 같은 경우 홈디팟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ESG에 관련 ETF부터 한번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제 그래서 제가 ESG-U를 보면서요. 스파이와 잠깐 비교를 좀 해봤어요. 네. 네, 저희 대표적인 또 다들 아시는 네, ETF인데 구성이 또 비슷합니다. 이 안에 종목과 비중도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와 ESGU가 거의 이제 ESG를 이제 이끄는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로 이제 위주가 되어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 배출을 0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는 탄소 배출을 0%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이제 구성도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좀 재미삼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ESG 관련해서 거기에 부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기업들이 훌륭하네요. 돈도 잘 벌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ESG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부합하는 종목. 예.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ESG 스파이 같이 한번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제가 몇 개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일단 벵가드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기술 및 자율주행 기술을 하는 IDRV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종목을 보시게 되면 뭐 토요타, 뭐 국제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 전자도 있고요.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뭐 포드, 애플, 뭐 인텔, 뭐 여러 가지 퀄컴도 있고 반도체 칩 관련돼서 그러한 이제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주가도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큰 조정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그리고 이 종목을 좀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한번 좀 관심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뭐 다들 또 아시는 드라이브. 네, 전기차 관련 업종이죠. ETF죠. 변화하네요. 네. 자, 밑에 이제 마찬가지로 뭐 테슬라, 엔비디아, 퀄컴, 애플, 토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양한 이제 뭐 굵직굵직한 다들 아시는 자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 또 포진되어 있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그 ETF와 거의 비슷한 예, 흐름을 보이고 있고 크게 조정을 주지 않는 하지만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아주 좀 장기간 쉬어가고 있었죠. 2021년에 들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2022년은 또 블랙락에서 전기차에 관련돼서 아주 큰 테마다 얘기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리튬, 네, 네 배터리 관련된 예, 그러한 ETF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LIT입니다. 네, LIT인데 위에 보시게 되면 사실 여러 이제 국제적인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TD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일본 기업이고요. 일본 배터리 기업이고, 자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자 컨템프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CATL이죠. 네, 그거 이제 약자로 CATL인데 네. 그 배터리 기업이고요. 자 BYD도 이제 중국 기업이고요. 네, 파나소닉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산업에 크게 예, 기여를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업체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배트입니다. 네, 배트인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리튬과 배터리 ETF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주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LG 화학도 이제 네, 들어가 있고요. 네네. 네, 그 외에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뭐 루시드와 니오도 여기 들어가 있는 자,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뭐가 더 좋을까요? LIT와 BATT 어떤 뭐 운용 규모나 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더 시장에서 선호하죠? 더 올라가는 거? 네. 더 수익 큰 거?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네. 비슷해요. 그럼 좀 싼 거? 네. 네. 지금 네. 주가 보니까 네. BATT는 한 10달러 후반대고요. 요게 더 비싸네요. 리트는 지금 한 80달러 선이니까 좀 더 싼 거는 그렇죠. BATT다.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리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나는 리튬이 갈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가게 되면 이제 배터리 산업도 같이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전기차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을 좀 분산 투자로 좀 가지고 계시면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파괴적 혁신의 판도는 자 소비자들 손에 있다.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선택한다는 거죠?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여러 산업군이 있습니다. 네, 비디오 게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숙소나 이제 어떤 이제 뭐 소매 유통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량 유통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기, 뉴스, 영상 플랫폼 여러 산업군이 있는데 네. 기존의 그 산업군에서 뭐 레가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기업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에서 이제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넘어갔던 자 그런 모습을 이제 한번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 그 트렌드를 먼저 앞서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자들이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업들은 그 소비자의 어떤 변화에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소비자들보다 이 기업이 먼저 앞서가려면 소비자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이제
충족을 시켜가지고 네.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나 자 이런 기업들 또는 앞으로 나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이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를 먼저 앞서가는 자 그러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네. 앞으로 이제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간 갸웃하실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프가 있는데 줌이 아니고 왜 스카이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줌도 있고 스카이프인데 대표적인 이제 하나씩만 예, 여기다가 아. 네, 또 왔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손이 가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다면 아, 요런 게 시장이 변하구나 하면서 관련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또 관심 가져보시는 게 네. 투자에 또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락이 꼽은 2022년 올해 또 주목해봐야 될 세 가지 테마 박 팀장 정리했습니다. US스탁의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좀 재밌자고 우리 박 팀장님을 네. 좀 압박했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악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평소에는 박 팀장이 저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많은 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스트레스 좀 덜 받으셨으면 네,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하시면서 그 불안한 마음도 조금 진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